시지야, 오늘은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볼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나요? 이런 거로 하는 거야. 이제 찾아보자. 무슨 일인가? 이건 케이크 만드는 공장이네. 봐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주는 책인가 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는 사업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농장도 있고, 이 공장도 있어. 기름을 캐는 유전도 있고, 여기는 약을 팔고, 은행은, 아야 할 때는 약국까지. 은행은 우리 돈을 맡겨두는 것이야. 이거는 뭐야, 시에다? 비행기. 비행기 타고 갔지? 비행기 타고 우리 어디 갔지? 맞아. 제주도 가는 이 비행기 회사도 있고, 이런 신발을 파는 곳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 사업체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시애가 인형도 사는 것도 이 인형을 만드는 곳이 있겠지. 이런 곳들이 어딘지 봐보자. 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곳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시리가 먹고 있는 초콜릿도 코코아 콩을 만들어서 초콜릿을 만들어주는 거고, 달걀은 어때? 암탉이 키워가지고 달걀 우리 집에 보내주는 거지? 응. 그리고 빵도 밀을 심어둔 밀알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야. 이 회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 이번에 우유. 젖소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우리 집에 싱싱하게 데려다 주지? 그럼 우리 맛있게 먹는 거지, 시엘이는? 이런 것들이 다 회사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사업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집. 집으로는 건설업도 있고, 음식도 있어. 여기 사업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래. 시엘이는 뭘팔수 있을까? 무엇을 만들어 팔수 있을까? 시엘이 초콜릿 만들어 팔수 있어? 오, 그리고 또. 시엘이가 뭐 만들 수 있을까? 땅콩도 만들 수 있어? 시엘이는 아이스크림도 팔수 있지. 있지. 저기 아직. 맞아. 시엘이 아이스크림도 팔지? 시엘이도 회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곳이야, 시엘이다. 또 우리 시엘이 뭘팔수 있을까? 아저씨 뭐해? 이 아저씨 팝콘을 파는데 사람들이 다 팝콘을 안 먹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 먹지? 나는 맛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맛있는 팝콘을 팔아보자 해서 사람들한테 이 팝콘이 맛있어요? 하고 계피맛 팝콘 짠맛콘, 매운맛, 캐러멜맛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팝콘이 무엇인지 체킹을 하면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내가 좋다고 그냥 팔면 아무것도 안 팔리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아야 돼. 그래야 팔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리고 똑같은 걸 팔아도 최고가 돼야 돼. 요새는 오프라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팔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비대면 사회니까 밖에 나오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그치? 시엘이도 집에 있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막 엄마 아빠가 사는 거지. 장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시장도 잡아야 되는 거야. 쟤 뭐해? 방 웃겼어?